어마어마한 대형 결혼정보회사와 주식정보업체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700만 건을 빼낸 해킹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보안망이 뚫린 업체들은 경찰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고객 정보가 몽땅 털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당원 39만 명 중 6만 명을 샘플로 조사를 해보니 어떤 지역구에선 유령 당원이 95%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존폐 기로에 섰던 영암군 민속지름단이 존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란 의견이 엇갈렸지만 영암군은 씨름단을 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 등 3개 지자체가 남해안을 세계 최대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보안여술한 대형 결혼정보회사와 주식정보업체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700만 건을 빼는 해킹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보안망이 뚫린 업체들은 경찰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고객 정보가 몽땅 털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울시 금천구의 한 해킹 조직 사무실 문을 강제로 개방해 급습합니다. 내부 공개서 전자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조직은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의뢰비를 받고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청부해킹 조직입니다. 이들은 결혼정보업체와 주식투자 상담업체, 성형외과 등 380여 곳을 해킹해 개인정보만 700만 건을 팔아넘겼습니다. 특히 고객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직업과 연봉, 자산은 물론 부모의 정보까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출신 대학, 직업, 주식 투자액 같은 세부 정보도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킹당한 업체들은 유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범행은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15곳을 운영하고 있는 48살 총책과 10대의 동종범죄 전력으로 입건됐던 25살 해커 등이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경쟁업체에 정보를 빼내고 싶은 의뢰인들을 공개 대화방 등 SNS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 각지에 분산된 영업장을 모두 적발하고 부당이득 10억 원에 대해서도 법원에 몰수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대 전문 해커 등 12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출마 예정자들은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 확보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당원의 15%를 샘플로 조사해보니 어떤 지역구에선 유령당원이 95%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현길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광주 시민 가운데 민주당 당원은 39만여 명에 달합니다. 광주 인구 전체가 143만 명이니 3명 중 1명꼴로 민주당 당원인 셈입니다. 이 가운데 당비를 내겠다고 약정한 권리 당원은 12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비를 내겠다고는 했지만 계좌번호가 다르거나 실제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 또 40%에 달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당원 정비에 나섰습니다. 주소지 한 곳에 수많은 당원이 가입해 있거나 개인정보가 다른 당원 6만 명을 우선조사했는데 지역구별로 많게는 유령 당원이 95%에 달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을 너도 나도 확보하다 보니 나타난 부작용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후보는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정해지고 민주당 후보는 곧 당선이 지역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중에는 광주에서는 권리당원 만 명이면 시장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떠돕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7월까지는 당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곳곳에서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가입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막강한 권리당원의 대표성과 대리 가입이 막히지 않는 한 유령 당원, 경선용 당원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군공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내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군공항특별법이 통과돼 군공항 이전이 민주당의 확실한 당론이라는 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광주군공항이 민주당이라는 제1당에 의해 잘 통과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내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도 광주군공항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의 새 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본격화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오후 전남대병원을 찾아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 신축 사업 계획과 관련한 질의응답 뒤 병원 내 외부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추진하는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 신축 사업은 오는 2034년까지 11년에 걸쳐 연면적 27만 제곱미터의 1,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존폐 기로에 섰던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가 엇갈린 가운데 주민 여론조사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씨름단을 스포츠 마케팅과 경영을 결합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지난달 치러진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서 네 체급 중 태백급을 제외한 금강과 한라, 백두장사를 모두 차지하며 최강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감독과 코치 등은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며 인지도도 높아져 영암하면 씨름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은 국내 최정상 씨름단의 존폐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습니다. 한 해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라는 견해와 투명하지 못한 선수단 운영과 전임 단체장의 사적 운영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결국 영암군이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두 차례 설문조사와 수기 과정을 거친 끝에 70% 이상의 찬성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혁신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군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군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씨름단 운영비와 후원금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씨름단 기금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보완해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홍보 등 지역을 알리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영암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민속씨름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지역민들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프로 출범을 앞둔 씨름판을 선도하고 영암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성공적 콘텐츠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 부산, 경남 등 남해안권 광역지자체가 남해안을 세계 최대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혜의 비경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여수와 남해 통영, 그리고 국내 최대 해양도시 부산. 모두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해양관광자원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자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이 남해안권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해수부와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는 경남 통영에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고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구축하자는 데 목표를 같이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지만 바다에 닿아 대양을 향하고 있는 이곳 남해안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해양 관광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 1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도 지난해 12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권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가칭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전남과 부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이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구체적인 제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수부와 세계 광역단체는 지역별 관광자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남해안권 지자체가 함께하는 해양레저관광 벨트 조성 사업이 이제 첫발을 내딛으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아파트 건설 승인을 목적으로 기부 체납을 약속했던 건설사가 2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2018년 1월 광주 북구 용봉동에 3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진출입로 등 도로를 조성해 기부 체납하기로 한 A산업개발이 2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시행사는 기부 체납 조건이 너무 과하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없다며 시행사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수장 밸브 고장 사태와 관련해 대응 과정에 대한 감사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문제를 일으킨 정수장 밸브 작동 실태 등 물공급 전 과정을 점검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며 독립된 감사기구에 감사하라, 하지 마라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사위원회가 문제를 인지했다면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41개 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유형별 모의훈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 소속의 한 기술지주회사가 접대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사 중이었던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접대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대학 감사처분위원회가 관련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전남대 기술지주회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화순군 동봉면의 한 폐교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화순군 동봉면의 한 폐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27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새벽 5시 4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고추장과 된장 등 장류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사용됐던 걸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임 광주고등법원장과 광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백이열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며 법관들은 법정 안팎에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과 처신을 유념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태 신임 광주지방법원장도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들의 평가에 서운해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노력과 그 과정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3월 2일 개학하는 새 학기부터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 전남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새 학기부터는 발열 검사를 폐지하고 통학 차량과 체험, 수학여행 차량 안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급식실 칸막이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권고하던 자가진단 등록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내일부터 이틀간 접수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로 광주는 18개 조합, 전남은 182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지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에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 전남 연맹 등 2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농 사무총장 등을 연행했고 이에 농민회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규탄 집회에 나섰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이 고향 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며 두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 군수와 김 구청장은 보성군청에서 만나 두 지자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기부 릴레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각각 남구청과 보성군에 기탁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남구와 보성의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국제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의 일정으로 도시공원으로 유명한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세계적인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시를 방문해 국제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조성에 대한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4월 1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도심을 연결하는 정원 가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취업을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목포대와 미주한인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미국 현지 기업 취업을 위한 외국어와 직무 교육을 시행하고 미국 현지 우수 기업을 발굴해 해외 취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는 전남 청년들의 미국 등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해마다 24명을 선발해 해외 우수 기업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